일단 사주를 보면 네. 그냥 본인 사주는 좀 그냥 무난하고 평탄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요 사주면은 본인이 성격이 좀 세다, 강하다. 뭐 어떻게 보면 성질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신랑 분께 이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땡겨져 왔어요. 좀더 늦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했던 게좀 빨리 왔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2년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22년도에 아, 뭘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아, 좀, 이거 이제 준비해서 천천히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좀 이렇게 좀 왔고, 뭔가 모르게 이분은 이동이 들어와요. 이동.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도 될수 있지만, 직장에서 직장을 옮겨도 이동이고, 직장에서 다른 걸 해도 이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동은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무슨 업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 장사하고 가게? 있어요. 네. 그러면 사업이 그러면 가게 하는 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갠데? 가게가요? 아닌데 지금은 하나인데. 지금은 하나인데. 예전에 두개 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오래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를 갖고 이걸 정리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두 개로 보여요. 이걸 정리 안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뭐, 그러니까, 두 번째, A, B로 하면은 A가 정리가 안 되고 B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건물이면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게 되든지,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터가 두 개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제 지하 뭐 2층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하 1층도 나오니까, 아예 두 개를 같이 잡든지, 아니면 가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가게인데, 한 층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이게 두 개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차라리 이것까지 해서 두 개를 같이, 따로따로 두 개를 하게 되든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분은 돈못 벌었다 소리 안 나와요. 돈은 못 벌었다 소리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분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제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관제요? 같아요. 네. 경찰서 관리. 진짜요? 그리고 이게 이분이 한 3년 되가나? 3년, 4년? 그때도 한번 관제가 들어왔었을 텐데. 딱히 결혼 생각은 안 나요. 몇년 되셨어요? 지금 12년? 근데 뭐 관제라고 그래도 뭐 경찰서 가서 벌금 내는 것도 관제예요. 그러니까 요때쯤 한번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한 3년, 4년 요 무렵에. 근데 또 관제가 또 보여요. 신랑분이 욕심이 많네, 이분은. 뭔가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아니면 남들이 만큼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강해요. 손좀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저쪽 손.
근데 본인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살 수가 있어요. 자살이요? 예. 그거 진짜 조심하세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우울증이 오든지 공황장애 이런 게 본인한테 오면은 그게 보여져요. 아니면 본인 집안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목숨 끊은 분이 있으면 후대에도 또 그런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거는 나쁘진 않은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살수. 내가 내 목숨 끊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항상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러지, 그런,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은 절대, 그런 건안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본인은 조금 이제 자궁 쪽에 조금 약해요, 많이. 그래서 좀 관리를 좀잘 하시든지, 그러니까 관리 잘하는 게 뭐예요? 검진 잘 받으시고, 이제,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걷고, 많이 막 뛰고, 막 이런 운동은 본인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유산소, 요가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셔야지, 너무 격렬하고 막 이런 운동은 본인한테는 안 맞는, 오히려 그거는 독이 돼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완만한 운동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종류의 거를 해서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희마리가 없어, 본인은. 에? 힘이 없어. 그래서, 신랑분은 이거는 무난하게 하실 것 같고, 될것 같아요. 장사도 잘 되실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없고, 근데 이분은 나중에 진짜, 이쪽으로는 조금, 그래도, 장사하는 지역에서는 좀 잘, 많이 알려진 사람 같은데. 아, 지금? 예, 좀 그냥 오래 했으니까 한 곳에서. 어디서 하시는데? 거제예요. 아, 거제? 예. 거제도? 예. 여기 거제동이 아니라 거제도? 거제도.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이쪽 방면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아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괜찮아요. 그 대신에 이분도 건강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은 형. 더위를 많이 타고, 그러실 것 같아요. 건강만 신경 쓰면 돈 버는 건 괜찮아요. 아, 맞아요.